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 동영상을 올린 내용 중에서 다리가 시리고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썩음썩음하고 등등등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어떻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용이 좀 비슷할 텐데요. 이번에는 족근관 증후군에 대해서만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술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며칠 전에 제가 족근동 증후군이라는 거를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족근관 증후군이랑 족근동 증후군이랑은 전혀 틀린 질환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발 모형을 보면 오른발 모형이에요.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 모형인데 족근동 증후군은 바깥쪽 복부뼈 앞쪽 아래 움푹 들어간대. 여기가 아픈 게 족근동 증후군이고요. 족근관 증후군은 발 이렇게 들리면 여기 안쪽 복부뼈거든요. 안쪽 복부뼈 아래 여기 어디를 이렇게 꾹 누르면요. 증상은 발바닥에 나타나요. 이렇게 발바닥으로 저리거나 시리거나 화닥거리거나 바늘 넣고 콕콕콕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여기 어기 어디를 꾹 누르면요. 이 발바닥 뒤쪽 내측 또는 앞쪽 내측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바닥이 저리고 시리고 화닥거리고 이제 아프다라는 증상을 주로 호소를 하십니다. 증상을 추가로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족근관 증후군은 신경이, 어쨌든 족근관 내에서 신경이 과도하게 압박, 어떤 원인이 됐든 압박이 되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두 부위, 어느 부위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약간 두 개로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다시 발을 보시면 오른발이죠. 오른발 이제 바깥쪽 복숭뼈, 안쪽 복숭뼈. 그래서 이 복숭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 복숭뼈의 끝, 이 복숭뼈 끝이거든요. 이 끝을 안쪽 복숭뼈의 끝 아래 끝에 이 뒤쪽 여기에서 눌리면 대개는 발바닥이 전체가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모래밟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안쪽 복숭뼈의 아래쪽 여기에 보면 딱딱한 뼈가 하나 있어요. 제거돌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눌리면 되게 발바닥이 이렇게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측만 저리고 시리고 화닥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학적 검사를 여기를 눌러보기도 하고, 여기를 눌러, 다시 손가락 하나로 해볼게요. 여기를 세게 눌러봐서 증상이 어떤지 확인하기도 하고, 여기도 눌러봐서 증상이 어떤지 확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사치료를 할 때도 환자분이 발바닥을 전체를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이 발바닥의 내측,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쪽, 요쪽을 증상을 호소하시는지에 따라서 주사치료를 여기다가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주사를 여기다 하기도 하고, 여기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도 하고요. 걸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냥 비특이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족근관에 족근관 안쪽에 물혹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거종유압이라고 해서 여기에 뼈가 불룩 튀어나갔고 뼈가 있는 경우, 뼈가 이제 신경을 누르는 경우 또 그럴 수가 있고요. 또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이 원래 이제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겨서 발가락이 발가락, 발목 아래, 종아리 아래가 다 시리고 저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와는 또 별도로
당뇨가 오래되면 이제 신경도 좀 굵어지고, 그리고 연부 조직들이 다 조금씩 굵어져요. 그러면 이 족근관 내에 있는 조직들이 굵직굵직해지면서 스스로가 이제 비좁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나 혈관이. 그러면 그게 또 압박이 돼가지고 이런 당뇨병성 신경 말초신경병증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바닥이 저리고 시리고 화닥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척추관 요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허리 디스크 요추 디스크 4번 5번 뭐 5번 1번 거기에 디스크 있는 분들이나 협착증 있는 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그런다고 하면 꼭 허리 그리고 혈관 문제가 아닌 이상 허리 그리고 여기 족근관 증후군 여기 발목 여기서 문제되는 거 그리고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같은 질환들에게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원인을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평발이신 분들 발이 뒤꿈치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앞꿈치로 이렇게 되거나 디디면 뒤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안쪽에서 보면 디디면 발이 바깥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여기가 족근관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져요. 팽팽해져요. 그러면 거기가 좀더 쉽게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있는 분들은 거기 자체가 신경 자체가 두꺼워지고 외력에 조금 약해요. 그래서 거기 자극을 대면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반 이상은 그냥 이제 감별이 되는데 감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주사를 통한 진단 및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근전도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고 또는 초음파 검사나 MRI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각각 다 목적이 틀려요. 주사 치료는 이런저런 검사 안 해보고 이 족근간에다가 족근간 내에다가 약간의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마취제를 섞은 용액을 넣으면 그거에 반응을 하면 아 이쪽에 문제구나 이 허리 쪽이나 위쪽이 문제가 아니라 요쪽에 문제구나 그러면 족근간 증후군이거나 아니면 말초신경병증이 조금 눌려서 네 끊겼습니다. 이렇게 족근간 증후군을 감별하면서 치료할 목적으로 이게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주로 이제 족근관 여기다가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근전도 검사는 왜 합니까? 해서 이게 아주 초기일 때는 근전도 검사에도 이제 검사 결과가 음성, 즉 질환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병이 이제 경과를 하면 이게 허리인지, 이게 발목인지 좀 감별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하면 아 이거는 허리에서 오는 이 발이 아니라 허리에서는 요추 또는 천추 신경병증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는 발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두 군데 다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근전도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발바닥의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만 근전도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말초신경에 뭐 병변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이거나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는 것보다 병의 진행이 되지 않은 증상보다 병 자체의 진행이 얼마 안된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이라고 해서 다 질환이 아니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초음파나 MRI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라고. 이거는 뭐, 검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여기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또는, 아직 뭐, 정밀검사, 근전도 검사나 다른 검사는 안 해봤지만, 만져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원인이, 여기 아무것도 없이, 족근관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이나 물혹이나 종양이나 아니면 뼈가 이렇게 웃자라 있는 경우, 거종유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여기가 통로가 조금 관이라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초음파나 MRI를 주로 찍습니다. 물론 엑스레이에서 족근관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종유합, 뼈가 웃자란 거, 뼈가 여기 볼록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뼈가 웃자란 거종유합인 경우에는 오히려 초음파나 MRI보다 나중에 수술을 할걸 생각을 하면 CT를 찍는 게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할 거냐, 초음파나 MRI를 찍을 거냐, CT를 찍을 거냐, 아니면 주사치료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주사치료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걸다할 거냐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하고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수술실에서 어떤 경우는 다 진단 검사를 하고 해야만 이제 수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족근관이라는 게 뭐냐 이제 여쭤보시잖아. 이게 발에 오른발인지 피부하고 이제 피와 지방을 떼냈어요. 이게 앞쪽, 이게 바깥쪽 복숭뼈, 이게 안쪽 복숭뼈예요. 안쪽 복숭뼈면 여기 보면 이렇게 쭉 가는 힘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요 노란 거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 안쪽으로 가서 여기 노란 거 이게 경골신경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게 빨간 게 후방 경골 동맥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힘줄뿐만 아니라 발목 아래로 굽히는 경골 후 경골건 그리고 요거는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건 그리고 저 안에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장무지 굴곡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 노란색 신경과 빨간색 동맥이 있고 여기에는 없는 파란색 계통의 남색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반투명한 띠가 있죠. 원래는 반투명하지 않고 하얀색인데 이 띠가 뭐냐면 이게 굴곡근 지대예요. 굴곡근 지대인데 이거는 인대만큼 튼튼해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 늘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비골하고 이 종골 뒤꿈치뼈 사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밑으로 굴곡근 지대 밑으로 힘줄하고 동맥하고 신경하고 혈관하고 정맥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래에서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 관, 이 요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뼈 엑스레이를 보면 이건 뼈 엑스레이가 아니라 뼈 모델로 보면 앞쪽, 바깥쪽 복숭뼈, 안쪽 복숭뼈인데요. 이 안쪽 복숭뼈하고, 죄송합니다. 아까 비골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 경골이에요. 이 경골과 여기 종골 사이에 이렇게 딱, 굴곡근 지대가 딱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게 관이 보이죠. 이렇게 관. 지금 제눈 통과하는 이 관. 예. 위에서 보면, 요 관. 통과하나? 제눈 통과하는 요 관. 예. 요 터널로 힘줄이 세 개가 지나가고, 후 경골건, 장족지 굴곡건, 장무지 굴곡건, 그리고 신경, 동맥, 정맥, 요걸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관으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관은 되게 부피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신경이 두꺼워져.
그럼 상대적으로 신경이 눌리겠죠. 또 어떤 이유에서건 여기 요 안에 여기로 무럭이 생겼어. 여기 뿔룩하게 무럭이나 아니면 종양이 생겼어. 그러면 이 관에 관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관이 정맥이 막 여기에 울퉁불퉁하게 막 여러 개가 생겨 있어. 그러면 그때도 이 관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힘줄이 3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장무지 굴곡건, 그리고 장족지 굴곡건, 그리고 후경골건, 이 3개 중에서 만약에 후경골건이나 장무지 굴곡건이 건증이 왔어. 즉 건의 퇴행성 변화가 와서 뭐 두꺼워졌어. 그러면 이 관이 또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처럼 느끼겠죠. 그러면 신경이 눌립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다 통합해서 적근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건 하나의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어서 질환의 묶음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질환의 묶음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 종류를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원인이 여러 개죠. 그죠? 힘줄에 의해서 원인이 생길 수도 있고, 신경이 두꺼워져서 원인이 생길 수도 있고, 무력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종양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거종유압 여기 보면 안쪽 복습뼈인데요. 이 거골하고 이 종골하고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게 뿔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뿔럭. 그걸 거종유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뼈가 뿔럭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이 적근관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왜냐면 뼈가 있는 공간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이걸 메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뼈 때문에라도 좁아질 수가, 그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원인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를 딱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이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죠? 치료?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음파 MRI, 초음파 MRI, 또는 CT, 또는 근전도 검사, 또는 주사 치료. 주사는 치료,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주사를 쭉 넣으면 항염, 소염 작용을 일어나면서 이제 약간 쪼그라들어요. 여기 부었던 게. 여기 자극이 돼서 부었던 게 쪼그라들면서, 그리고 항염, 소염 작용이 생기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문제가 맞구나. 라는 이제 진단 겸 치료가 되는 거고, 여기를 주사를 했는데 증상의 변화가 전혀 없어. 아, 그럼 여기보다도 저기 위쪽, 뭐 허리나 뭐 그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또는 아, 혈관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개로 이제 진단을 했어.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자꾸 재발을 해. 그러면 수술을 해야겠죠. 수술의 목적은 뭐냐? 설명을 다 드렸어요. 관이 정상적인 통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좁아져가지고. 사실은 관이 좁아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것들이 삐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붓거나 퉁퉁 붓거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을 크게 튀우면 되겠죠. 저는 이제 넥타이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넥타이를 딱 맸어. 우리 일반 넥타이를 맸는데 제가 살을 찌든 어쨌든 여기에도 뭘 뭐 쑤셔 넣던 해가지고 넥타이는 가만히 있는데 막 이 사이에다 공간에다가 쑤셨나 봐요. 아니면 내가 목살이 찌든가, 그럼 숨이 톡톡톡톡 조금씩 막히겠죠. 내가 넥타이를 쫄라매진 게 아닌데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이 들어가 있던 쑤셔놨던 것을 빼거나, 그죠? 뭐 쑤셔놨던 걸 빼거나 살을 빼거나 해야 된다고. 살 빼는 것과 유사한 게 아까 그 스테로이드라는 걸 넣으면 붓기가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소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완화가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 주사놔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넥타이를 끊어 보내면 되지. 넥타이를
줄을 풀르면 되죠. 넥타이를 풀르거나 넥타이를 끊어내면 되지. 그게 이겁니다. 이 굴곡건 지지대 요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되게 튼튼해요. 짱짱합니다. 늘어나지도 않아요. 딱 끊어서 딱 벌려주면 이런 관을 딱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면 이제 관이 넓어지는 거죠. 감압.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힘을 넥타이 끈을 탁 끊어서 풀어주는 그게 족근관 요리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족근관 요리술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족근관 요리술을 하면 환자분들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족근관 증후군에 진단이 됐어. 그래서 족근관을 넥타이끈을 풀어주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풀렀어. 근데 다음 날에도 계속 화다가닥 거리고 똑같아. 오히려 좀더 나빠진 것 같아. 더 콕콕콕콕 쑤시고. 이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그쪽을 건들면은 이제 그런 자극 증상이 생기는데 며칠 지나니까 더 화다가닥하고 콕콕콕콕 쑤셔. 뭐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눌렸던 신경을 풀어주면 어떤 증상이 생겨나냐면, 이거는 허리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에 협착추나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수술하면, 그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저는 이제 발이니까 발바닥을 말씀을 드리면, 족근관 증후군을 감압술, 그러니까 족근지대, 굴곡근 지지대 지대를 풀어주면, 수술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발바닥을 콕콕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듯한, 찌르는 듯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이렇게. 며칠 동안.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팔베개 하고 자다 보면 팔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마비 풀어주면 갑자기, 손바닥에서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시원한 것도 아니고 저린 것도 아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나타나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족근관 증후군에서 꽉 눌려있던 신경을 탁 풀어주면 팔베개 했다가 탁 이제 팔베개 했다가 마비가 와서 딱 팔베개를 치웠을 때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팔베개는 잠깐 눌렸다가 뗀 거잖아요. 그래서 한 5초, 10초 동안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족근관 증후군은 되게 짧게는 뭐 1, 2개월, 2, 3개월, 길게는 몇년 동안 눌렸던 거거든요. 그게 풀리면 그런 이제 콕콕콕 쑤시는 증상이 생기면서 그게 완전히 풀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어떤 분들은 좀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데 콕콕콕콕 쑤시는 게 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야지만, 그래서 외래에서 한 달, 석달 정도 지나면, 아유,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 다다음 날, 한 1, 2주 이내에, 왜 수술을 했는데, 감압술을 했는데, 왜 바로 안 좋아지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생리 과정, 생리 현상,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수술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안쪽 복순뼈 아래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대개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절개를 합니다. 짧게는 3, 4cm, 길게는 5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게 들어가서 아까대 접근 굴곡근 지지대 요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요. 요걸 잘라서 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눌려 있던 신경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위치도 조금 이동시켜주고, 그러니까 살살 달래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피하 조직하고 피부하고 봉합하고 나오면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막 걸어도 돼요. 근데 막 걸으면 발목을 막 움직이면 절개 부위에서 진물이 좀 오래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걷는 거는 살살 하시고, 걸을 때 발목이 안 움직이게 반기부스를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즉, 여기 상체에서 진물이 안 나오는 기간 정도까지만이라도, 반기부스를 하던가 아니면 발목을 안 움직이고 걷던가,
그리고 걷는 거는 살살 걷던가 이렇게 하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유착이 안 되니까 구부렸다 뺐다 구부렸다 뺐다 하는 운동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발목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발목만 막 쓰고 걷는 것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발바닥이 화닥화닥거리고 화끈화끈거리고 바늘로 꼭꼭 쑤시는 것 같고 저리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크게는 세 종류의 질환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세 종류로. 첫째는 족근간 증후군, 두 번째는 허리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많네. 두 번째는 요추간 협착증이나 아니면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죠 보통. 그거에 의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말초혈관 병증, 폐쇄성 동맥경화증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버거시나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피가 제대로 안 가는 분들, 이세 종류의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리랑 족근간증후군이랑 이두 개를 감별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검사 안 해보고 주사로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치료를 해서 그 치료에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 아 족근간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구나, 반응을 안 하면 아 허리 족근간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더 위에인 허리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감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우리 족근간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끝나냐? 그래도 뭔가 의심이 되면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허리인지 무릎인지 아니면 족근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족근간증후군이나 허리 질환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초기이거나 증상은 심한데 병변 진행 자체가 매우 미미할 경우에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족근간에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도 생길 수도 있지만 뼈에 의해서 거종유압이라는 뼈가 튀어나온 것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느 정도 아는데, 수술을 하실 거면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CT를 찍는 겁니다. CT. 근데 보니까 거기에 무슨 혹이 있는 것 같고 뭐 종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물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때는 검사를 할수 있는 게 초음파나 MRI입니다. 예. 그래서 족근간증후군 있는 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근전도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CT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MRI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 이네 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눌려있는 족근간은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가 빵빵하게 뭔가가 채워진다 그러면 그 빵빵하게 채워진 거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빵빵하지 않게 얘를 터주는 겁니다. 넥타이 끈을 풀어주든가 넥타이 끈을 끊어줘서 이렇게 터지면 안에 있는 빵빵하게 눌리는 신경이 이제 안 눌리겠죠. 그게 족근간 유리술이라는 건데,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목 안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짧게는 3, 4cm, 길게는 5에서 7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고 풀어주는데, 수술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증상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눌렸던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눌려서 증상이 있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푼다고 하더라도 그 서서히 회복된다는 거. 좀 특징적인 건 절개를 탁 해서 족근간을 풀어주면 수술하고 며칠 이내, 1, 2주 이내까지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화다가 아니라 바늘로 꾹꾹꾹꾹꾹꾹, 그리고 화다가 맞네. 그런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진행할 수,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수술 후에. 그거는 알고 계시고,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막 걸어도 돼요. 근데 막 걸으면 발목을 막 움직이면 절개 부위에서 진물이 좀 오래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걷는 거는 살살 하시고,
걸을 때 발목이 안 움직이게 반기부스를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즉 여기 상체에서 진물이 안 나오는 기간 정도까지만이라도 반기부스를 하던가 아니면 발목을 안 움직이고 걷던가 그리고 걷는 거는 살살 걷던가 이렇게 하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유착이 안 되니까 구부렸다 뺐다 구부렸다 뺐다 하는 운동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발목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발목만 막 쓰고 걷는 것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족근관 증후군의 뭐 진단 그리고 진단을 위한 검사 그리고 보존적 치료 방법 그리고 종류 감별 진단 수술 수술의 상태 그리고 수술 후 보행 운동까지 드리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